깨끗하게 잘 치워드릴게요. 아니 이게 무슨 난리야? 아유 이 냄새. 누구시죠? 옆집 사는 사람인데 대단 뉘슈? 아 저는 유품 정리사입니다. 유품? 그럼 뭐 여기 원래 살던 사람은? 뭐 이제 안 계시죠. 에이 어째 누가 나오는 걸 더 못 봤다 했더니 노인네라 그랬나 보구만. 아우 근데 무슨 냄새가 파리도 날아다니고 이거 옆집도 피해가는 거 아니야? 아무래도 아예 없지는. 아니 그럼 누가 보상하는데 그쪽이 하나? 저는 정리만 하러 온 거예요. 에이 그럼 저거라도 가져가야겠구만. 막 갖고 가면 안 돼요. 좀 이따 유가족분 오실 거라. 아 모른 척 좀 해줘. 글쎄 안 된다니까요. 가져가세요. 필요하신 분이 쓰셔야죠. 누구? 철우 엄마예요. 저 안녕하세요. 신발은 신으시는 게. 잠시만요. 유서? 이게 왜 전자레인지 안에. 이런 결정에 앞서 다행인 점은 더 이상 살아갈 가치도 희망도 없다는 점이다. 사장님 마무리 다 했어요. 그래 수고했다. 들어가 봐. 아씨 이 새끼 대기 씨발 사기네. 뭘 멀뚱히 서 있어. 가보라니까. 저 월급날이 3일이나 지났는데. 아 그거 깜빡했다. 야 오늘 일이 많아서 내일 넣어줄게. 또 내일이요? 지금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는데. 아씨 또 죽었네. 그럼 삼각김밥 하나 챙겨가던가. 뭔 그지 새끼도 아니고 진짜. 알겠어요. 내일은 진짜 꼭 주셔야 돼요. 야 너 일로 와봐. 예? 뭔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? 내가 너한테 빚졌어?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. 왜 그따위로 보채냐고. 너 일하는 거 보면 시급 6,500원도 아까워 죽겠어. 죄송해요 급해서 그랬어요. 에휴 이 인간 말종아. 너 같은 놈이 공무원 되면 우리나라가 망해. 그냥 때려쳐라. 왜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? 뭐? 야! 예? 너 일로 다시 와봐. 더 가까이. 꼬면 관둬. 너 말고도 할 놈 많아. 아니 그냥 뭐 용돈? 부족하긴 한데 나 근데 진짜 돈 때문에 연락한 거 아니야. 힘들면 나중에 줘도 된다니까. 알겠어. 엄마도.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? 그냥 아무데나 갈까?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데. 이 와중에 배고픈 거 싫어? 뭐라도 시킬까? 나도 곧 서른인데 모아둔 돈도 없이 계속 부모 등골이나 빼먹는구나. 진짜 곧 서른인데. 마지막으로 크게 웃어본 게 언제였더라.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진짜 잘 웃었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. 동기들은 일찌감치 대기업 들어가서 억대 연봉 받고 있는데 난 올해 합격했어도 2,400이야? 내가 고작 이 돈 벌자고 몸부려가면서 이 짓 해야 되나? 갑자기 현타 존나 오네. 계속 이렇게 살면 뭐하냐? 그냥 이쯤 하고 끝낼까? 오늘 죽으면 언제 발견되려나? 근데 나 왜 혼잣말해? 나도 외롭긴 한가 보다. 하긴 애인도 없고 친구도 없고. 밥 굶지 말고 김치랑 먹어. 아이 나 뭘 또 이런 걸. 그래 살자. 딱 1년만 더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만큼 살아보자.
야, 이게 얼마만에 보는 진수성찬이냐? 가만히 있어봐. 아, 김치, 김치. 아휴, 이건 뭐 아까워서 못 먹겠다. 아휴, 손도 안 댔네. 같이 좀 먹으라니까.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습니다. 엄마, 나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취업해서 효도도 하고 맛난 거 사 먹으면서 진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내 분수에 맞지 않은 바람이었나 봐. 그동안 뒷바라지 해줬는데 미안해. 이제 나 같은 거 있고 엄마 인생 살아. 철우야? 인사는 잘하셨어요? 에휴, 나이도 어리신 분이 죽긴 왜 죽어요. 뭐든 새로 시작해도 될 나인데. 이 각박한 세상 더 악착같이 독하게 살아남으셨어야죠. 세상에 살 이유가 얼마나 많은데요.